스타리아 캠핑카 부산 오빠캠이고요. 이렇게 천장 엠보싱 다 마감되었고요. 측면에 보시면 이렇게 삼변이기 때문에 요 뒤쪽이 다 철판인데요. 이렇게 쇠물로 다 마감을 했습니다. 문제 안 되게. 이렇게 철판을 이렇게 쇠물로 다 마감을 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작업했고요. 단열 효과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이쪽 보시면 내부 공기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청 테이프로 마감한 거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레탄 실리콘으로 해서 내부 공기 들어오지 말라고 작업을 했고 청 테이프를 발라놓은 이유는 요 실리콘이 굳기 전에 실수로 밟으면 온 사방에 득실득실해지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청테이프로 다 마감이 아니라 보호를 해냈고요. 난중에 요거 뜯으면 이렇게 아까 보셨듯이 우레탄 실리콘 나오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상 캠핑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카운티 오늘 오후 출고되는데 금요일 날 이제 마지막 청소 작업하고 있습니다. 청소 끝나면 이제 고객님 오시면 출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캠핑카 시대는 문제되지 않는 캠핑카, 예스 나지 않는 캠핑카. 그러니까 전품목 5년 무상 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캠핑카 시대는 캠핑카 만들고 있고요. 절대 문제되지 않게 제대로 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오후 4시 되면 땡 하고 다 놀러 갑니다. 왜? 우리 직원들도 캠핑을 해봐야지만 캠핑카의 문제점을 알고 문제되지 않게 캠핑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QM3 무선 히터 연료 추출 작업 끝났고요. 지금 주행 충전기 선 땡겨오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문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열일 하고 있습니다. 잘 숨겨져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게. 주행 충전기 선이. 보시면 저 QM6 주행 충전기 선 작업 중에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일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주름관으로 보호하고요. 다시 이렇게 PVC관으로 보호하고 요 안에 전선이 들어갑니다. 일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그 내부로 간단하게 들어와서 끝날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 엔진 앞에 있는 배터리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선 보호하면서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부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없이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행 충전기 선 이렇게 작업 중에 있고요. 이렇게 외부로 노출되기 때문에 주름관 그리고 이렇게 뚜껑 호스로 보호 후에 이렇게 다시 전속 피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 안 되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행 충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 휴즈 달았고요. 이렇게 뿌러스 섬 연결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주름관 안에 또 PVC 간 들어가 있고요. 3중 피복으로 보호 장치하고 작업 진행합니다. 문제되지 않게 이렇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8년 된 업체고요. 전기 관련해서 단한 건의 문제 없었습니다. 이상 캠핑카 시대였습니다. 스타리아 캠핑카 울산캠이고요. 이렇게 지금 유리창 청소하고 썬팅 작업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썬팅은 하는 것보다 뒤에 먼지나 이런 거 제거하는 게더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렇게 지금 작업하기 전 이렇게 썬팅 작업하고요. 요거는 지금 10년 보장되는 겁니다. 10년 지나도 색이 바라지 않은 걸로 이렇게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울산캠입니다. 썬팅 작업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요. 뒷면하고 측면에는 35% 작업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 작업하고 안쪽이 안 비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내부가 비치지 않습니다. 비치지 않게 이렇게 작업 완료했습니다. 스타리아 캠핑카 포항캠이고요. 이렇게 목 작업 완료했습니다. 이제 구들장하고 마감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구조 변경도 해야 되고요. 측면에는 이렇게 나무 뒤틀림지 않게 짜맞춤식으로 제작했고요. 에어컨, 100리터 냉장고, 전자레인지, 싱크대 해서 이렇게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캠핑카 시대는 항상 문제되지 않는 캠핑카를 만들기 위해서 잘, 최선,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야겠죠. 이상 캠핑카 시대였습니다. 오늘 카운티 두 대 출고시키고요. 월요일 날은 문경캠 스타리아 출고됩니다. 열심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요. 항상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데 직원들이 많아지니까 저는 요즘 유튜브 올리는데 열일하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가 잘 올라가야지만 또 고객님들도 많이 보시겠죠. 캠핑카 시대는 이 5년까지는 유튜브 안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 올린 것도 이제 작년 거의 7년차부터 제 채널 올리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면 그전에는 8년 동안 밴드만 열심히 했습니다. 밴드만. 왜냐하면 밴드는 실전이거든요. 고객님들 후기하고 이런 거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근데 유튜브는 그냥 이제 말 그대로 광고고 나만 올릴 수가 있지만 밴드는 이것저것 다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소통도 오가는 것이 밴드고요. 네이버 밴드. 하지만 유튜브는 순수 광고 목적이지만 이제는 캠핑카 시대는 밴드에서 너무 활성화가 돼가지고 17,000명 회원 넘으니까요. 이제 유튜브 10만 명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로 해서 캠핑카 시대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1일 공정도 유튜브 및 밴드에도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밴드보다 유튜브 더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에 뜨면은 구두장 캠핑카가 여러 군데 뜰수 있으니까 그 때문에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카운티 두대 출고하고요. 불금 준비합니다. 바닥도 당연히 청소 깔끔하게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퇴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님들은 벌써 퇴근 다 했고요. 아직 정리사 안 나갔네. 이제 저는 유튜브 마지막 정리하고 이렇게 퇴근 준비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행복하세요.